무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토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 자로 나가시는디. 정자노신 도련님이 해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잃었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룰 생각 아니 멍멍 흉중이에 답답하여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서러니 물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오니 부모님이 꾸준히요. 저를 두고 가자 오니 그 마음 그처사에 아예 물을 뜨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예리성과 문에 들어 빗짐소리 오시란 줄을 알고더니 오나론 길을 돌래시라고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춘향 모친 도련님 드리려고 감참을 삼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치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이 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기어였구나. 밤마다 복은만 나지 못보아 아니로세. 사토자제가 영재분만 되면 대리사인 내가 꼭 정하지. 한 분 되니 할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춘향이는 도련님을 드리려고 금당에 손을 놓다 지방 기우며 상긋 웃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오는 말이 수색이 만면하니 이게 웬일이오. 변질 일장 없었으니 황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손님 왔소. 할석으로 이러시오. 사독해 꾸중을 들으셨소. 누가
부르셨소. 약주를 가금 허여 정신일 혼미한다.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콕콕콕 찔러 보아도 몸도 공짜가니 어네. 추장이가 무색하여 뒤로 불러 난지며 내 몰랐소 내 몰랐소 토련님소 내 몰랐소 도련님 원양반이요. 춘향주 저는 천인이라 잠깐 좌정모였다가 버리던 게 옳다고 다를 때냐고 거시는디 모르는 이게 집은 늦게 오네 변지 없네 짝사랑 외지로 감 보지 보기가 싫어 말은 더하여도 쓸데가 없고 보기 싫어 어느 한 얼굴 더 보아도 평대나니 나는 건넌 방 속이요 꿈속이요 말을 하고 말을요 이런 데를 이렇게 당겨서 해줘야 돼. 말을 하고 이렇게 만 돼. 말을 하고 말을요 딱아가 보여 못 살고소 이렇게 촘촘히 다 다시 시작.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참 속이요 꿈 속이요 말을 하고 말을 놓여 답답해 보여 못 살고소 그러지 옳지
신장을 가시면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여필 총부라 하였으니 천리 빨리라도 천리 빨리라도 이렇게 가지 시작. 천리 빨리라도 도련님을 따라가지. 속 모르는 소리 점점 더 하는구나. 내 아에 들어간 미 사정을 중고하였더니 미장전 아이가 외방작 처포였다는 말이 원근에 낭자하면 사당 참내도 못하고 과거 한 장도 못해보고 또 도령으로 죽는다더니 이를 장차고 절전하라. 아니 그럼 이별이라만 쓰면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마는 잠시 후기약을 둘 수밖에 없구나.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누르락 푸르락 보여지며 이별 초도를 내는디 와라 뛰어 그리요
들어 도련님이 떠나신단다 사생 결단을 헐란다 바나님을 오시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지? 그거 안일이가 있지라 해야지 안일이 오셔 그때요 주나무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잠을 헛자고 일어나 보니 건너 주장방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아이고 저것들 또 사랑 싸움하나 보다 울음밑이 장차 이뤄지니 주냥 모친이 동정을 살피로 나와 버리니 주냥 모친이 나온다 주냥 모친이 나온다 헛돈일 일처 놓고 상초머리 행자초마 모양이 없이 나온다 주냥방 영창 앞에 어머니 놀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주냥 모친 기가 막혀
천만산들 관우군 춘풍을 잡음에 낙화운 도겹이 된들 어느 나비가 돌아와 내 따로 같은 화용신 무덤 장춘절로 늘고 공안이 백수되면 시오시오 부재내라 다시 젊지 못하느니 내 딸 춘향 임금일제 월청병 야삼경 장정도 듣던 날 왼천하가 밝아 첩첩 순심이 어디요 가군 생각이 간절 조당전 화계상에 담배 피고 입에 물고 일저리거닐라 불꽃같은 시름상사 심중에 왈칵나면 손들어 눈물 씻고 풍력을 가리키며 한양 계신 우리 남군 날과 같이 그립든가 사랑 옮겨다가 다른 임을 귀나 뒤녀는 고염을 듣고 병기열이 되려나 아주 있고 여영이죠 일자 수소가 톤저러면 긴 한숨 비눈 모르는 장글 아 거기서부터 안 배웠어? 어디서부터 배워줘? 니년의 꼬염을 병 이별이 되려나 볼까? 니년의 꼬염을 듣고 니년의 꼬염을 듣고 하나 둘 니년의 꼬염을 듣고 듣고 그러네 니년의 꼬염을 듣고 영 이별이 되려나 영 시작 영부터야 시작 영 이별이 되려나 아주 있고 여영이죠 아주 있고 여영이죠 일자 순서가 톤저러면 일자 순서가 일자 시작 일자 순서가 톤저러면 긴 한숨 피눈 물은 하나 둘 긴 한숨 피눈 물은 장글은 애원이라 방으로 뛰어들어가 입은 옷도 안 입었고 의로이 벽에 위에 입은 옷도 안 입었고 외로이 벽에 위에 평만한 꼬돌아 누워 평만한 꼬돌아 누워 주야 끌끌을째 주야 끌끌을째 속에 울화가 훨훨 속에 울화가 훨훨 병이 아니고 무엇이오 병이 아니고 무엇이오 늙은 어미가 곁에 앉아 아무리 좋은 말로 늙은 어미가 곁에 앉아 아무리
어디 좋은 말로 달래고 달래여도 달래고 달래여도 지름 상사 깊이 든병 지름 상사 깊이 든병 내내 고치든 못 오고 내내 고치든 못 오고 원통이 죽게 되면 70당년 늙은 년이 70당년 늙은 년이 70당년 늙은 년이 70당년 늙은 년이 딸 죽이고 사위 잃고 딸 죽이고 사위 잃고 지리산 갈까 마귀 지리산 갈까 마귀 햇발 불어 던진 듯이 햇발 불어 던진 듯이 그러지 혈혈단신이네 몸이 혈혈단신이네 몸이 뒤르르지 하오리까 이왕에 가실 테면 이왕에 가실 테면 준양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준양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향단이까지 맞아 죽여 양단이까지 맞아 죽여 삼 식구 아주 죽여 삼 식구 아주 죽여 땅에 묻고 가면 갔지 땅에 묻고 가면 갔지 살려두고는 못 가리다 살려두고는 못 가리라 양반 의자 세우고 양반 의자 세우고 몇 사람 신세를 망치려고 몇 사람 신세를 망치려고 아 오빠하고 마오 마오 그리 마오 세 번째 박 하나 둘 그리 마오 그러죠 니년 얻고 염을 듣고 하나 둘 니년 얻고 염을 듣고 형 이별이 되려나 영이 이별이 되려라 아주 있고 여영이죠 아주 있고 여영이죠 일자 수서가 통언저러면 일자 수서가 통언저러면 한숨 피눈 물은 긴 한숨 피눈 물은 참 끓는 내 원이라 참 끓는 내 원이라 방으로 뛰어 들어가 방으로 뛰어 들어가 입은 옷 또한 입었고 위로이 벽기 위에 입은 옷 또한 입었고 외로이 벽기 위에 병만 안고 돌아 누워 병만 안고 돌아 누워 주야 끌끌울째 주야 끌끌울째 여섯 번째 박에서 주야 끌끌루
수흘째 수야 끌끌룰째 속에 우라가 홀홀 속에 우라가 홀홀 병이야 이고 무엇이요 이고 무엇이요 붉은 어미가 곁에 앉아 아무리 좋은 말로 붉은 어미가 곁에 앉아 아무리 좋은 말로 달래고 달래여도 달래고 달래여도 지름 상사 깊이 든 병 지름 상사 깊이 든 병 내내 고치든 못하고 내내 고치든 못하고 원통이 죽게 되면 70당년 늙은년이 원통이 죽게 되면 70당년 늙은년이 딸 죽이고 사위 잃고 딸 죽이고 사위 잃고 지리산 갈까 말기 지리산 갈까 말기 햇발 불어 던진 듯이 햇발 불어 던진 듯이 혈혈단 신인의 몸이 혈혈단 신인의 몸이 뒤르르지 하오리까 뒤르르지 하오리까 이왕에 가실 테면 이왕에 가실 테면 준양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준양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향단이까지 마저 죽여 향단이까지 마저 죽여 삼식구아주 죽여 삼식구아주 죽여 땅에 묻고 하면 같지 땅에 두 번째 파 땅에 묻고 가면 갔지 살려두고는 못 가리다 두 번째 파 살려두고는 못 가리다 양반 여자 세호고 하나 둘 양반 여자 세호고 몇 사람 신세를 망치려고 몇 사람 신세를 망치려고 몇 사람 신세를 망치려고 몇 사람 신세를 빨리 가지 몇 사람 신세를 망치려고 아오바오 아오바오 그리마오 자 이런 건 당겨서 이렇게 가풍가풍하니 당겨서 해줘야 돼요. 뒤로 이렇게 잡아 빼면서 하지 말고 늘리면서. 물 좀 드릴까 좀? 예, 그래 아니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너무 이제 힘들어. 왜냐면 이게 길고 그냥 막 하니까. 원래는 높이 떠질러 갖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우리 목 다 찢어지니까네 낮게 한 거야. 준양 뭐 서슬이 많이 죽었지라. 원래는 원래 높이면 톤높이 하면 아주 막 보통 떠질러서 막 악다구니 쓰면서 막 산악쟁이 같은. 어 그 산악쟁이. 그러니까 말하다면은 막 죽기 살기로 막 이거 막 요는 거 이거 싸우는 소리야 이게. 바드득 바드득 갈면서 근데 아주 우리 그게 막 목 다 찢어지 우리가 싸울 일 뭐 있어? 우리가 막 대리 전쟁을 할 거 있어 뭐 있어? 아 우리는 수은을 좋게 보내주라고 좋게 그럼 우린 좋게 보내줘 그냥. 아니 막 살려주고 우리 준양이도 아닌께로 우리는 곱게 보내줘.